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로부터 서양 철학은 태동했고 기원전 5세기 소크라테스를 거치면서 서양 철학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 시기 동아시아의 중국 대륙에서는 제자백가라는 여러 사상가들이 사회와 삶의 목적에 대한 담론을 매우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었다. 노자, 공자, 한비자 등 수많은 사상가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답을 내놓았으며 학파를 이루면서 위대한 논쟁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춘추전국 시대가 동양 사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춘추전국 시대는 기원전 770년 주왕조의 천도후부터 기원전 221년 시황제가 통일했을 때까지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를 말한다. 주나라가 견흉족의 침입과 내부의 갈등으로 도읍을 나급으로 옮긴 후 주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기존의 봉건적 질서는 붕괴되어 갔다. 제후국들은 이 틈을 타 경쟁적으로 국력을 키웠고 전쟁을 일으켰다.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과 분열은 약 550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때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른다. 제자는 모든 학자라는 의미이고 백가는 수많은 학파들을 말한다. 제자백가는 춘추전국 시대의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유가, 도가, 무가, 법가, 음양가, 잡가, 명가 등의 사상과 그 사상을 따르는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세상에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기원전 5세기경에 이렇게 수많은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한 것인가? 그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즉 춘추전국 시대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인가? 춘추전국 시대는 기존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정점으로 하던 구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사회 변동기였다. 원래 봉건제도는 주나라가 방대한 중국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선택한 나름대로 효율적인 제도였다. 봉건제도는 왕의 친인척이나 공신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어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 봉건제도를 시행할 때만 해도 주나라 왕과 제후는 씨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세대가 흘러 제후와 주나라 왕실 간의 혈연관계도 약화되었다. 게다가 주나라가 견흉족의 침입으로 도읍을 나급으로 옮긴 이후로 주왕실은 중앙정부로서의 통제력을 잃었고 제후들의 눈치를 보며 간신히 명목을 유지할 뿐이었다. 주왕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왕실 관악을 담당하던 주나라의 많은 관료들은 자리를 잃게 되었다. 자리를 잃은 그들은 민간으로 분산되어 일종의 지식인 계층을 형성했다. 이 계층이 제자백가의 출현을 주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자를 필두로 한 유가가 바로 주나라에서 관악과 예악을 담당하던 이들의 대표적인 후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5세기에 들어서부터 중국 대륙에서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철학이 꽃봉오리를 맺던 당시 고대 그리스의 사정과도 같다. 제2의 농업혁명기라고 불리듯 이 시기 철기의 활용은 특유의 광범위하면서도 혁명적인 큰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인류는 소와 같은 동물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었고 예전보다 땅을 깊게 팔 수 있기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급증했다.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로 이어졌다. 당연히 잉여 생산물은 크게 증가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생산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철기의 발명은 결국 제자백가와 같은 정신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잉여 생산물의 비약적인 증가는 잉여 생산물을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다. 전쟁은 더 빈번해졌고 전쟁 방식도 달라져갔다.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청동 창칼로 무장한 귀족들끼리 싸우는 차전이 평민병사들의 보병전 중심의 전쟁으로 변해갔다. 전쟁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배자들은 평민들을 잘 먹이고 인구를 늘려야 했다.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군사, 행정, 사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경쟁적으로 국력을 극대화해야 했다. 패권 경쟁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요구는 많아졌고 제자백가와 같은 인재들의 상품 가치도 커졌다. 제후들은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전문적 지식에 있는 인재들을 경쟁적으로 등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공자가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사설 학교를 세웠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시대의 혼란은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밑거름이 된다. 춘추전국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혼란이 계속되는 시대였다. 제자백가가 고민했던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다. 과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많은 사상가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덜 보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펼칠 수 있었다. 당신은 사상을 통제할 만한 절대 권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는 법가 이외의 다른 사상들을 말살시키려 분석행위를 일으켰다. 하지만 제자백가들이 활약했던 춘추 전국시대는 권력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여러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자신의 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그만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줄 군주를 만나기 위해 무려 14년이나 여러 나라를 헤매었다. 춘추 전국시대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왕실의 몰락으로 관악을 담당하던 관료들이 지식인 계층을 형성했다는 것. 철기의 발명으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였고 그것 덕분에 많은 지식인들이 정신노동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 부국 강병을 원했던 제후들이 지식인들을 경쟁적으로 등용하려 했다는 것. 권력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사상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이유 덕분에 지독한 혼란의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의 위대한 논쟁이 가능했던 것이다.